네, 이번 작품 컨택트는 불안정한 현대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의 변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목적화 등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우리의 인간이 점차 변태하여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저희가 이 삼각형 무대를 선택하게 되는 데까지 저희 작품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삼각형 도형이 주는 어떤 불안정한 느낌과 그것들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와 불안감, 어떤 그런 평온함이 항상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심리를 대면하는 것 같아서 삼각형 무대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사실 늘 준비되어 있는 무대에만 서보는 무용수로 활동하고 뭐 준비되어 있는 페스티벌에만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이 모든 제작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연 대감부터 시작해서 뭐 감독님들을 섭외하는 것, 뭐 일단 무대 디자인을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해보면서 앞으로 향후 안무가로서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어떤 사이즈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길이 조금 읽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감동이나 감흥이 너무 두 배, 세 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